안녕하세요. 이번 피니싱모터 충남 천안 총판을 맡게 된 문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출시하게 된 저희 E2 아이디에 대해 소비자분들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음성으로 전달해 드려야 합니다. 자동차 내면 기관의 연료 인한 손상을 최대한 줄여 100%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제품입니다. 본 기술은 복합 변조 주파수를 이용하여 진동 패턴을 각인시켜 주변에 쌓인 정전기를 제거하여 전기적 물리적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한 제품입니다. 형성된 진동 패턴은 지속적인 공진 또는 공명 기주기의 증폭된 증폭에 의해 연료 소비를 최소화하게 되는 기술입니다. 기존 제품들과 호환이 가능하며 그 어떤 제품과도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게 장점입니다. 신개념 장치인 저희 E2 ID를 느껴보시면 신세계를 보시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상담 주세요. 마지막으로 충남점을 대표한 문실장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나아지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F 조용히 해야지. 괜찮아요. 그냥 말씀하셔도 돼요. 우린 편하게 하니까. 자, 이 차량 코란도 스포츠 14년식이고 올 5월 말경에 이제 1차, 2차로 해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타셨었는데 연비가 좋아지는 부분이 없다고 하셔가지고 오늘 재방문했고, 일단은 이 차량의 배기 시스템이 이름까지 얘기하긴 뭐하고요. 몇백만원짜리 되어 있는 부분이 저희 기술 대표 말로는 어떻게 보면 초반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의 제품은 맞긴 하나, 경유 차량으로 매연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막히는 역할을 할 수 있고 연비에도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고스트웨어 추가 장착하고요. 그리고 배기 시스템에 엔드 머플러에도 지금 다른 게 있던 걸 하나 또 빼가지고 다시 또 장착을 했답니다. 저희 기술 대표가 지금 대표님이 사장님이 타보시면서 그냥 느끼시는 것만 바뀐 게 있는 것 같은지 또 해보시고, 저는 항상 초창기 처음 뵀을 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워낙 또 이쪽에 차 뭐 해가지고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냉정하게 정확히 항상 말씀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이것도 타보시고 또 전화 주시죠. 편안하게. 지금 어때요? 전화 안 드리는 게 사장님이 편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저는 저 괴롭혀 줘도 됩니다. 왜냐면 저희 계속 발전해야 됩니다. 어떤 차든 뭐든 간에 안 되는 거 되게끔 또 만들어 봐야 되는 게 또 저희가 해야 될 일이고요. 왜냐면 수치상은 이렇게 나왔지만, 네, 아까 사장님한테 전화 드릴 때도, 네네, 저는 이게 기름을 몇 보를 주유까지 해보고 일부러 막 그죠 전화를 드린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 사장님의 데이터가 전 정확할 거라고 믿는데 도대체 이 문제점은 어디에 있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고, 오시기 전에 제가 기술 대표하고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미팅을 해서 요 차량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배기도 그거 되어 있는 거고 또 매핑도 뭐 부분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한번 얘기를 나눠서 세팅 값을 좀 바꾸면서 고스트웨어를 하는 방법을 해야 될 것 같다 해서 이제 저도 저 뒤에 사장님하고 얘기하느라고 좀 많이 묶여 들었는데, 저희 기술 대표가 어찌됐든 간에 얘기하면서 지금은 잘 맞았다고 하고 운전해 보시죠 했는데 한번 보시자고요. 저 위에서 뭐 유턴해서 내려와도 되고요. 어차피 가시면서 타셔도 되잖아요. 이 구간에서 많이 떨던 구간인데 이 구간이, 네, 80% 줄은 것 같은데요? 80% 줄었어요. 자, 뭔가를 찾아냈어요 저희 기술 대표가. 자, 어차피 대개 보면 이 구간에서, 네네, 고속에서 이 매핑을 해갖고, 네, 여기서 올리면 차가 좀 꾸르륵거리고 여기서 좀 많이 떨구거든요, 이 구간에서. 네. 네. 그게 한 80% 잡힌 것 같은데? 80% 잡혔어요? 자, 찾아냈을 겁니다, 저희 기술 대표가. 그러니까 모든 똑같은 차종에 똑같이 세팅을 해도 어떻게 돼 있냐, 어떠냐에 따라서 틀려지게 반응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거를 찾아내는 게 저희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다 떼고 저희 것만 하세요. 그럼 좋아져요. 전 이러고 싶진 않거든요. 돈 드린 게 있는데 그거 어떻게 뗍니까, 그죠? 네? 그 부분의 효과는 확실하게 확인하겠죠, 그.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서 타보시고 또 연락 주시면 되고요. 불편한 것일 때 전화 더 많이 주셔도 돼요. 좋아지는 거 전화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만약에 뭐가 하나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걸 솔직히 말씀해 주셔야 저도 길 대표랑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게 날지 개선할 건 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제품들이 개발이 되고 나오는 것들도 그런 거에 이제 그 조금 미흡한 것들을 잡을 수 있는 것까지 계속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나올 때마다 재밌어질 거예요, 차는. 우리 1년 하고 이 하우스 사업 안 할 사람도 아니거든요. 어떻게든 나이 먹고 뛰어들었는데 주기설기로 해서 정상 한번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네. 이제 연비를 무조건 무시를 하고 간다라면, 네네. 가속을 할 때나, 네. 이게 반드시 무지하게 빨라요. 가속 속도가. 지금 이제 좀 더 빨라질 거예요. 고스트웨어가 이제 또 장착을 했기 때문에, 그 고스트웨어가 이 엔진 가속력, 그러니까 딱 밟고 있는데 이 정도 밟으면 원래 한 60km 밖에 안 올라가야 되는데 80이 돼 있고 이런 것들을 놀랄 때가 있으실 거예요. 덜 밟아도 이렇게 가속력 올라가는 게 상당히 빨라집니다. 자, 어떤 게 들어가서 어떤 원리로 이렇게 좋아집니다. 해독시키냐. 이런 건 말씀 안 드리지만 가속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확 틀려버려요. 고스트웨어를 달게 되면. 요즘 100km까지 가도 한 8초대 밖에 안 걸릴 것 같은데요. 그렇게 바뀝니다. 이게 그렇게 바뀌어요. 가속 올라서 정지해서 스타트해서. 네, 그렇죠. 뭐 고급차들. 네. 그렇게 바뀌어요. 100km까지 그거 네. 테스트할 때처럼. 네. 10초 안팎으로 끊어질 것 같은데. 지금 잠깐 밟았는데 80, 90 그냥 올라왔었잖아요. 네. 지금 놀라셨을 거예요, 아마. 고스트웨어가 그렇게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아무리 둔한 그 여성 운전자, 저희 와이프도요. 제가 이 사업하는지 모르고 내가 몰래 달아주고 왔거든요. 오빠 뭐 달았냐 그래서 나 겁나서 차 못 밟겠다 그러는 거예요. 야 이제 조금만 밟아도 되니까 조금씩만 네. 밟고 다녀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지금 타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 사고나 잘못해. 잠깐 이렇게 치고 올라갑니다. 잠깐. 고스트웨어 정말 재밌는 제품입니다. 저희 나름 연구 많이 한 거고요. 지금 이제 엑셀 뛰고 가는데도 속도 떨어진 것이 향수속 증도 더 길어지고요. 사장님은 타볼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고 몇 번도 그거 다 해드렸는데 오늘 좀 타게 된 거는 저희 뒤에 계신 고객님도 전라도 광주에서 올라오신 고객님입니다. 이제 어떻게 들려지는지 한번 느껴보고 싶다 그래서 같이 동승을 하신 거고요. 저희 사업에 제 목소리 듣고 저 얼굴 보고 싶다고 왔대요. 멀리서 오셨어요. 네, 멀리서 오셨어요. 오늘 같이 세일해서 잘해드려요. 네, 지금 잘 해드리고 있습니다. 잘 해갖고 세팅값 좀 많이 했어요. 거의 뭐 110%, 120% 세팅값인데 20% TC에서 하는 부분 때문에 좀 저렴하게 많이 좀 하고 가시는 거고요. 앞으로 많이 뵐 분이고. 일단 무엇보다 사장님이 잘 느끼셔야죠. 확실히 성과는 있어요. 예. 연비 부분도 한번 더 체크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늘부터 또 열심히 찍어봐야죠. 예, 요번에 뭐 휴가 가실 때 좀 장거리 뛸 거니까 테스트 이리저리 좀 해보시고 뭐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글쎄, 휴가 때 차들 밀려가 차들이 밀려서 좀 그렇게 할 겁니다. 네. 저 밑에 두 번째 신호에서 유턴해서 들어갈게요. 하여튼 항상 정확한 정보 많이 주시고 이렇게 단계별로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데 뭐 저희한테는 좋은 정보도 많이 주시고 저희도 더 연구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타보시고 또 전화 주세요. 예예. 네.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네 고맙습니다.